자, 오늘은 기차를 두 번 갈아타고 룸메와 함께 경주에 왔어요. 도착하자마자 찾은 곳은 몇 년 전부터 꼭 한번 가봐야지 하고 벼르고 있던 금산제 칼국수입니다. 사실 맛을 떠나서 방금 그 굴다리를 꼭 한번 지나보고 싶었어. 메뉴! 칼국수랑 부추전은 7,000원, 들깨칼국수는 9,000원, 수육이 4만원인데 막걸리만 있었다면 수육까지 시켰겠지만 술은 안 판다고 하셔서 위에 3개만 주문했어요. 수저통에 뿌연 아크릴 뚜껑에 세월이 묻어나네요. 예약을 하면 백숙이나 숯불 바베큐도 가능하고요. 카드 계산도 돼요. 7,000원짜리 부추전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바삭함과는 거리가 먼 전분기에는 부추숙회에 가까운 느낌인데 특별한 맛은 없지만 아낌없이 들어간 부추가 이틀간 이어질 탄수화물 러시에 앞선 면제부처럼 느껴지네요. 칼국수와 들깨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진하고 걸쭉한 들깨칼국수는 아니고 기본 칼국수에 들깨와 김 2,000원어치가 올라갔어요. 뭐 메뉴 선택권은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김치와 단무지 그리고 양념장이에요. 부추와 애호박, 감자 정도의 단출한 건더기에 비해 국물은 의외로 간이 세고 자극적인 감칠맛이 느껴집니다. 들깨 쪽의 국물도 한번 먹어보면 적당히 고소함이 더해져서 짠맛을 중화시켜주고 제 맛에는 기본보다 들깨 쪽이 더 맛있긴 했어요. 면을 한입 먹어보는데 아... 이건 호불호가 꽤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이 부른 건 아닌데 찰기 없이 뚝뚝 끊어지는 면이라 쫄깃한 식감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실망하실 수 있겠어요. 바꿔 말하면 부드러운 면을 선호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애기들한테는 잘 맞을 수도 있겠죠. 양념장도 뭐 특별할 것까진 없는 평범한 칼국수 양념장입니다. 단순히 맛으로만 따지면 굳이 멀리서 찾아올 정도는 아니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 이 집의 가치는 맛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굳이 발품을 팔아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당연히 맛도 있겠지만 재미와 경험의 영역도 무시 못한다. 아니 오히려 맛보다는 그 외의 영역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육볶음이라는 메뉴가 있다 하면 아무리 맛있는 제육볶음도 결국은 제육볶음이라는 카테고리 내의 맛일진데 단순히 맛뿐만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차이를 위해서 수시간을 고생할 가치가 있겠냐는 거죠.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맛집을 알아보는 노력과 함께 맛집을 찾아가서 맛보는 경험들, 맛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일련의 과정이 주는 추억과 이야기거리야말로 맛집을 찾아간다는 행위가 추구하는 결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잡설이 길었습니다만 네 그래요. 솔직히 제 입맛에 맛있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금산제 칼국수는 경험의 재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독보적으로 유니크한 굴다리와 경주 국립공원 내에 있다는 입지적인 조건 덕분에 가는 길도 재미있고 먹고 나서 간단히 산책을 하기도 너무 좋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자케의 조상님이신 김유신 장군님의 얼을 느낄 수 있었다면 이건 좀 오바했네요. 헤헤. 흥무공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번 촬영을 지원해준 코라드는 방사성 폐기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는 방패물 관리 선도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입니다. 예비검사와 인수검사, 규제기관의 처분검사까지 3번의 검사를 통과한 후에 처분되는 방사성 폐기물. 현재 운영 중인 1단계 동굴 처분 시설은 규모 6.5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고 건설 중인 2단계 표층 처분 시설은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으며 3단계 매립형 처분 시설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코라드는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처분 등에 관한 기술 개발 등 노력을 계속하고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방사선을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곳은 문무대학로에서 차로 2분 거리에 있는 청정놀이공원 코라디움입니다. 숙소를 잡고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 족발집 간판이 자외선 찜질을 제대로 받았는데 밀면 이랑 돼지국밥집 둘 다 궁금하다. 금리단길, 아 근데 솔직히 지자체들 경리단길 한물 간지가 언젠데 이놈의 성의 없는 멀리단길 네이밍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약간 대전 성심당 근처랑 비슷한 느낌인데 사람들은 다들 황리단길에 가 있는 건지 비교적 한산했어요. 와 줄이 좀 있었잖아요. 줄이 1도 없고요. 웨이팅 청정구역이고요. 박용자 경주 명동 쫄변입니다. 어 사람 많다 그래도. 안녕하세요. 메뉴!
오뎅쫄면, 냉쫄면, 유부쫄면, 비빔쫄면, 만두 정도는 같이 팔 법도 한데 어떠한 사이드도 없이 오직 쫄면만 몰빵한 진짜 쫄면 전문점다운 면모가 보이네요. 가격은 전부 9,000원입니다. 쫄면치고 조금 비싼 듯한 느낌도 있지만 섣불리 판단하긴 아직 일러요. 단무지와 운육수. 운육수부터 맛을 보는데 이야, 이거 독특하다. 우선 비빔쫄면, 쑥갓이 한 무더기 올라간 비주얼이 상당히 유니크하죠. 제가 손이 작지 않은 편인 걸 감안하면 양도 상당히 많아요. 쑥갓, 양배추, 오이를 잘 버무리듯이 비벼주는 동안 다시 온육수로 돌아와서 식판다 신느냐, 뭔가 생선을 구수하면서 짭짤하고, 이 육수가 진짜 구수하고 묘하게 매력이 있는데 원산지 표기판을 보니까 멸치, 디포리, 다시마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쫄면도 나왔습니다. 다대기를 잘 풀어서 한입 먹어보면 새콤달콤 짭짤한데 달콤보다 매콤이랑 짭짤이 더 강하고 온육수 베이스의 은은한 구수함이 느껴져요. 비빔도 먹어보면 짭조름하고 고소하고 쑥갓향이 강하게 올라오는 게, 쑥갓은 뜨거운 육수만 어울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비빔면에 넣으니까 느낌이 또 색달랐어요. 그런데 칼국수 먹고 또 쫄면이라 이제 보니 좀 면친놈 같네요. 솔직히 쫄면이 특별해봐야 쫄면이지 하면서 기대 없이 방문했는데 예상을 뒤엎는 유니크함을 경험할 수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웠고요. 양이 많아서 본 게임에 들어가려면 적당히 먹고 남겨야지 했는데 이성을 잃고 다 먹어버릴 뻔했어요. 이 박용자 쫄면은 경주에 왔다면 한 번쯤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평소 먹던 쫄면들과는 확실히 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단맛을 그리 선호하지 않는 제 입맛에는 특히 더 잘 맞았습니다. 자, 에피타이저를 먹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마시러 가기 전에 산책으로 배를 좀 꺼트릴게요. 쫄면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런데 뜬금없이 청우동 감자탕 뭐지? 라고 생각하기엔 방금 먹고 온 게 명동쫄면이. 아무튼 바로 남쪽에 황오리 고분군입니다. 왠지 앞에 유자를 붙이고 싶은데. 유, 황오리. 경주는 그야말로 죽음의 도시라는 이명답게 여기도 무덤, 저기도 무덤, 어딜 봐도 무덤이 천지빛깔입니다. 여기는 타로정 회장국 거리. 거리라는 말이 무색하게 해장국집은 이 집 하나뿐이네요. 궁금하니까 이따 와볼 거예요.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두 번째 해장국집. 유추해보건데 새벽부터 낮장사까지만 하는 것 같죠? 아무튼 다시 천호동 감자탕 골목으로 돌아와서 최영화빵 본점 맞은 편에 위치한 진단의 대구갈비로 입장합니다. 메뉴! 뭐가 제일 잘 나가냐고 여쭤보니까 더 비싼 소갈비찜이 있는데도 솔직하게 돼지갈비찜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대구식은 갈비찜 말고 찐갈비라고 하지 않나? 참고로 이곳은 100년가게로 선정된 40년이 넘은 노포고요. 원래는 근처에 한우구이집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룸메가 요걸 먹고 싶다더라고. 우선 워밍업 삼아배추부터. 뭐야, 벌써 나왔어? 돼지갈비찜 2인분 24,000원입니다 비주얼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두 글자 단어가 있긴 한데 말했다가 괜히 논란이 생길까봐 좀 살릴게요. 네. 이 집에선 오래 먹질 않아서 바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비주얼부터가 좀 애매하긴 했는데 우리가 쪄놓은 수 오래돼서 꽤나 굳어있었고 일반적으로 찜에 기대하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아니라 나뭇결처럼 갈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양념은 오래된 닭토리탕스러운 맛? 나는 이상하게 지방 부위에서 시큼한 맛이 느껴졌는데 아마도 오래된 고기라는 인상에서 오는 심리적인 요인이었는지 룸메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집을 오늘의 메인 이벤트로 점찍어둔 거라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소주를 달려보려고 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맥주 두 병만 마시고 나왔고요. 분명 내 취향은 아니었는데 단골 손님은 맞는 것 같고 포장 주문도 계속 들어오고 하는 거 보면 현지분들이 적잖이 찾으시는 것 같으니 한 끼 한 끼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관광객의 시점과 여느 때와 같은 한 끼인 동네분들의 관점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취향은 사바사니까요. 하지만 솔직하게 내 입맛 기준으로 내 구독자님들한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Run. 다음 차로 가기에 앞서 금리단길을 걸으면서 다시 또 소화를 좀 시켜보도록 하죠. 어머, 저 캔모아 웬일이니? 이 집도 노포스가 상당해 보이네요. 여기도 꽤 유명한 집인가봐요. 하, 이뻐 보이는 집 많다. 이 중국집도 입구가 참 매력있죠? 중앙시장까지 걸어갔었는데 거의 다 폐점한 분위기라 얼른 돌아와서 추억의 캔모아를 방문해봤어요. 아쉽게도 근혜자는 없었지만 흔들의자들의 존재감이 강력했고요. 진짜 추억 돋는 인테리어입니다. 캔모아 빙수와 기본 토스트, 휘핑크림, 추억 돋고 있는 30, 40대면 개출.
자, 다시 마음을 다잡고 본격적으로 음주를 해보러 파루정 해장국 거리의 라스트맨 스탠딩 경주 해장국집으로 향합니다. 여기는 네이버에서 24시간 일했거든.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니래요. 이때가 저녁 8시 40분쯤이었는데 문을 닫으시려는 찰나에 손님들이 들어와서 조금 더 하고 계시는 중이었답니다. 메뉴는 단 두 가지, 해장국과 손짓국이고요. 저는 경험충이니까 경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해장국을 먹어봐야죠. 진짜 해장만 하는 집인지 술은 안 판다고 하셔서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시기 전에 가볍게 먹고 나가려고 한 그릇만 주문을 했고요. 콩나물, 명치, 멸태, 다시마, 표고버섯으로 된 국물에 김치 보자반, 특이하게도 메밀묵까지 들어갑니다. 다채로운 재료가 들어갔지만 김치의 존재감이 상당히 강력해서 조금 자극적인 김치 콩나물국 같은 맛이고요. 지금까지의 경험상 경주분들 입맛이 간이 좀 센 것 같은데 이 국물 역시 마찬가지지만 메밀묵과 함께 먹으면 고소함이 더해져서 딱 좋았어요. 일미라고 하긴 못하지만 별미라고는 할 수 있을 만큼 따끈하게 먹는 메밀묵이 은근히 매력 있었고, 묵해장국은 경주의 토속 음식이니만큼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라 여행객으로서의 경험을 위해서라면 한번 먹어볼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 좀 제주도 우진해장국 앞 같은 느낌인데? 가보신 분들 느낌 아시죠? 어디서 쿵짝쿵짝 음악 소리가 들려서 열심히 따라가 보니까 역시 죽음의 도시라는 이명에 걸맞게 무덤가에서 EDM 페스티벌이 한창이네요. 그나저나 그래도 술 한잔은 제대로 해야지 하고 금리단길을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는데 토요일 저녁인데도 9시가 넘으니까 갈만한 가게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숙소 쪽으로 올라가 보면서 내키는 대로 들어가보자 하고 좀 더 걸었는데 대박적인 곳을 찾았습니다. 라운드 2 펍이에요. 너무 힙한 분위기라서 잠깐 망설였는데 이 집 뷰가 너무 훌륭하더라고. 보세요, 경주 읍성 야경을 안주 삼아 즐기면서 술을 마실 수가 있다고. 기본 안주는 파스타 튀김. 생맥주 라인업이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나름 카테고리 구색을 갖추었고, 양주들과 와인, 칵테일도 꽤 다양한데 진토닉 5,000원, 롱티 8,000원이면 가격도 나쁘진 않죠. 메인 디시는 에그네일인데 원래는 꽤 좋아하는 안주지만 이날은 별로 땡기지 않아서 뭘 시킬까 고민하다가 갈릭비프 치즈버거에 감튀를 추가했어요. 아마 이날 봤던 모든 가게를 통틀어 가장 힙한 곳이었는데 직원부터 손님들까지 외국 친구들이 한국인보다 많더라고. 레드락과 호가든 버거의 감튀입니다. 양이 꽤 푸짐한데 마치 버거 전문점 같은 비주얼이네요. 잠시 룸메한테 카메라를 맡기고 예쁘게 썰어보려다가 실패. 우리 문명인답게 포크랑 나이프를 사용하도록 해요. 기대했던 패티가 아니라 불고기처럼 얇게 점인 고기라 약간 실망했고, 화이트 소스가 좀 많이 느끼하긴 한데 그만큼 맥주나 롱아일랜드 아이스티를 빛나게 해줬고요. 솔직히 이날 잡은 숙소 위치가 대단히 좋은 것도 아닌데 평점이 9점대, 숙박료도 15만원이라서 기대를 좀 했다가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는 수준에 실망을 잔뜩 했었거든요. 욕조나 샤워가운도 없고 창은 여권 물에 막혔고 TV는 조금만 탁상 모니터 사이즈고 조명도 벽에 붙은 똑딱이 버튼이 전부고 심지어 키도 카드키가 아니라 아크릴 막대기 달린 옛날 여관키. 이 집은 우리 숙소의 만족도를 조금은 올려주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숙소가 이쪽이 아니었다면 이 집을 찾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튿날 아침 술은 별로 안 먹었지만 그래도 해장은 해야죠. 저랑 룸메가 무려 9년 전인 2015년 갓 1년을 넘긴 풋풋한 커플이던 시절에 경주에 왔었는데 그때 참 맛있게 먹었던 집이 바로 이 밀면식당은 아직 오픈을 안 했고요. 준비된 플랜 B, 바로 옆에 고향 밀면으로 향합니다. 일찍 오픈하는 식당이 손님을 잡는 법이죠. 이른 시간이라 웨이팅 없이 가뿐하게 입성에 성공했어요. 이곳도 역시 100년 가게로 44년의 업력을 자랑하는 곳이고, 온밀면도 궁금하긴 했지만 날이 더우니까 물밀면과 비빔밀면을 주문. 다행히 온밀면의 육수는 셀프로 맛을 볼 수가 있네요. 차가. 야, 이것도 특이합니다. 설명을 보면 잠깐만, 밀모식당? 상당히 나치근데? 어제 봤던 작은 간판이 이 집 전신이었네. 아무튼 한우 사골과 한약재, 채소로 우린 육수라는데 여느 국수집들의 온육수와는 다르게 상당히 구수하고 단맛이 감도는 게 인상 깊었어요. 호불호가 있을 법한 맛일지언정 유니크한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온밀면을 사계절 내내 판매하는 자신감의 근거가 있었던 거죠. 우선 다대기를 잘 풀어 주기에 앞서 국물을 한 입 맛보면 온육수 국물에 식초를 탄 맛이네요. 면이 꽤 얇은 편이라 벌써부터 입맛이 다쳐집니다. 다대기는 단맛이 세네. 다대기까지 풀어놓으니까 약간의 매콤함에 더해 단맛이 한층 더 강해졌고요. 새콤달콤에 밀려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온육수에서 느껴졌던 구수함이 은은하게 바탕에 깔려있어요. 비빔은 물보다 조금 더 짜고 칼칼한 느낌이 있고요.
경주는 알고 보면 몇 요리의 도시였던 걸까요? 박경자 쫄면에 이어서 상당히 특색 있는 경험이었고요. 9년 전이라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이 옆에 밀면 식당도 상당히 맛있었던 걸로 기억하니까 아마 한반향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사이드 메뉴나 웨이팅 상황에 따라서 끌리는 쪽으로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사실상 경주 관광의 메인 코스라고 할 수 있는 황리단길 쪽으로 슬렁슬렁 걸어가다가 대릉원이 또 무료개방이길래 한번 들어와 봤는데 저 멀리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네요. 무덤들 사이에 나무를 배경으로 찍는 포토존이었는데 여기는 관리하시는 분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자율적으로 줄을 서고 기다리는 만큼 서로서로 적당히 배려들을 해줘야 하는데 무슨 전세 내고 스튜디오 사진 찍으러 온 것 마냥 이기적으로 오래 버티고 찍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참고로 저랑 룸메는 정확히 11시 52분 58초부터 11시 53분 18초까지 2초 만에 찍고 빠졌습니다. 굳이 저기서 사진을 안 찍어도 대릉원 내에는 아름다운 무덤 배경의 풍경들이 아주 많고요. 이제는 황리단길입니다. 9년 전에도 이런 게 있었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전주 한옥마을이랑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기선 이제 또 금산제 칼국수와 더불어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던 경주 원조 콩국에 왔습니다. 이발. 그런데 닫았습니다. 아니 이런 메인 관광지 한복판에 위치한 식당인데 설마 일요일이 정규일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뭐. 급한대로 다른 콩국집을 찾아두고서 일단은 구경을 이어나갑니다. 가본 적도 없는데 왜 나책이나 싶었더니 동대문역에는 양지식당이랑 간판 글씨체가 똑같네요. 교촌 한옥마을입니다. 참고로 교촌치킨 본점은 구미에 있고 이 경주 교촌이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한옥마을을 거닐다 옆으로 나오면 월전교가 나오는데 참고로 이 월전교는 안압지와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밤에 보시는 게 훨씬 더 예뻐요. 대봉제가 뭐지? 딱 봐도 술 같은데 잡숴보신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월정교를 그냥 한번 쭉 건너봤는데 뚜껑이 있으니까 햇볕을 가려줘서 좋네요. 2층에도 올라가 봤는데 솔직히 별 볼 건 없고 환기도 안 돼서 덥습니다. 기념사진을 찍고 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데 메일링 기능이 고장나서 그냥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한옥마을은 강 건너에서 보는 게 더 이쁜 것 같아. 유속이 느린 구간이라 그런가 물이 맑진 않은데 어차피 야경을 보러 올 거라면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죠. 더 자세히 설명하려면 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물보다는 주변 풍경을 보면서 건너도록 합시다. 그리고 역시 또 무덤. 그리고 거대한 메타세쿠아야. 이건 저번에 왔을 때 왜 못 봤지? 홋카이도 비행에서 봤던 캥가메리의 나무가 생각나네요. 이건 포플러 나무긴 하지만 아무튼 이쁩니다. 의외로 사람도 별로 없어서 사진 찍기 좋았어요. 그 옆에 또 무덤들. 다시 황리단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는데 이 동네의 몇 단대는 진짜 높고 같아 보이네요. 일단은 다시 금리단길 쪽으로 올라옵니다. 경주까지 온 김에 콩국을 꼭 한번은 맛을 봐야겠거든요. 대한콩국입니다. 웬만하면 로컬 업장을 가고 싶었는데 의외로 주변에 콩국집이 딱 세 집밖에 없더라고요. 메뉴! 아직 먹어야 할 게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찹쌀콩국과 우뭇가사리를 맛볼 거예요. 간을 해서 먹으라 하네요. 나왔습니다. 찹쌀콩국과 우뭇가사리예요. 뜨끈한 콩국부터 한번 맛을 보면 오 맛있어요. 인절미에 콩가루를 진하게 탄 맛인데 맛이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분말 콩가루는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찹쌀 도나스랑도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간은 적절했지만 간을 해서 먹으랬으니까 좀 더 간을 해봤는데 아 경주분들이 짧게 먹는다는 걸 깜빡했네요. 땅콩이고 소금이고 설탕이고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먹는 게 훨씬 맛있었고 특히 소금 때문에 너무 짜져서 맛있는 국물을 다 못 먹겠더라고요. 건더기는 빵보다는 찹쌀이 훨씬 맛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우뭇가사리는 콩국수에 국수 대신 우뭇가사리 넣으면 맛있죠 뭐. 가볍게 간식 삼아 먹기 좋았습니다. 경주 원조 콩국 더 궁금해지네. 어제 EDM 페스티벌의 열기가 가득하던 무덤가에는 언제 그랬냐는데 시민들이 모여 주말 오후에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농담삼아 죽음의 도시 죽음의 도시 하긴 했지만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자연스럽게 산과 죽음이 공존하는 도시가 아닐까 싶네요. 다시 황리단길로 와서 룸메가 먹고 싶어하던 쫀득이구이. 이거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아
튀김우동. 튀김우동의 스프 맛에 설탕이랑 다른 것들을 조금씩 더한 맛. 룸메는 신당동 떡볶이 과자 같은 맛이라고 했고요. 근데 너무 짜고 기름져서 맥주 없이는 먹기 힘들고요. 저희 둘 입맛에는 좀 안 맞아서 굳이 다 먹진 않았습니다. 어떤 맛인지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의의를 두기로. 마지막은 교리김밥. 9년 전에는 원래 한옥마을 바로 옆 작은 건물에 있었는데 본점도 큰 건물로 옮기고 지점도 몇 군데 생겨서 굳이 본점을 고집할 필요가 있나 싶어 황리단길 입구 터미널 가는 길에 있는 봉황대점으로 왔죠. 룸메는 뭔가 변한 것 같다지만 제 입맛에는 비슷했는데 강렬한 짠맛은 여전하더군요. 이제는 맛볼 수 없는 전주 오선무김밥처럼 호호 이놈 봐라 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룸메와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어서 좋았고요. 기본적으로 간이 세기 때문에 포장을 하셨다면 이렇게 계란물을 입혀서 지져 드시면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곧 비가 쏟아질 것 같기도 하고 룸메의 체력도 위장도 완전히 한계라서 버스 시간은 좀 남았지만 터미널로 가봅니다. 저 햄버거집 평점이 꽤 높았던 것 같은데 버거킹과 스타벅스. 우리 동네에도 제발 버거킹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이번 영상에서는 술을 제대로 먹질 못해가지고 또 초심이라고 욕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한 다음 폐점이 얼마 안 남은 강변역 포차거리에 들렀는데 영상 분량이 너무 길어지기도 했고 인스타를 팔로우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한동안은 촬영을 다니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짤막한 단상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다면 구독 한번 하셔봐. 싫어? 싫으면 시집가.